본 영상은 트레버 앤더슨이 만든 가상의 설정을 기반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늦은 저녁, 부모님이 잠든 사이 몰래 핸드폰 게임을 하던 제이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슬슬 잠이 쏟아지는 제이크는 시계를 본 뒤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제이크는 별 생각 없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밖에서 제이크를 바라보는 기묘한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이크는 놀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이불 속으로 숨으려 했지만 팔다리는커녕 눈동자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포에 떠는 제이크는 그저 창밖의 존재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얼굴만 보였으며 머리카락이나 귀가 없는 듯 했고 목이 매우 얇고 길었습니다. 제이크는 그렇게 몇 시간이나 벌벌 떨며 창밖의 존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동자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자 어느새 창밖의 존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헛것을 봤던 거라 생각하며 시계를 보고 다시 잠을 자려고 했던 제이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몇 시간은 흘렀을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잠자기 전에 봤던 시간에서 6분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제이크는 억지로 다시 잠을 자고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창밖에서 목이 긴 얼굴을 본 사람이 제이크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존재는 피핑 톰, 일명 엿보는 톰으로 불렸으며 목격담을 대조해본 결과 딱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지만 누군가 혼자 있을 때 창밖에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어른들에게도 퍼졌고 그러면서 밝혀진 사실은 피핑톰으로 불리는 존재는 과거 이 마을에서 이웃집을 훔쳐보던 톰이라는 사람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다소 어리숙하고 모자라 보이긴 했지만 항상 웃고 다니는 착한 이웃이자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던 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된 모습이라는 사실은 당시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톰은 이웃집을 엿보는 걸 즐기는 이상성욕자였습니다. 그날 저녁도 2층 집 난간에서 이웃집을 훔쳐보던 톰은 천벌을 받은 건지 그저 우연인지 모르지만 노후된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톰의 머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놀란 톰은 그만 2층에서 추락했고 1층에 버려져 있던 인화성 물질이 목과 머리, 귀에 묻었습니다. 톰은 살려달라며 몸부림쳤지만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다음날이 돼서야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불에 타고 양쪽 귀와 머리카락이 녹아내리고 목이 축 늘어진 톰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엿보는 톰이 성불하지 않고 아직도 마을을 떠돌며 엿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선님들도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신다면 절대 보지 말고 외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